경쟁의 승자도 패자도 너무 아팠습니다. 행복해지는 법을 먼저 가르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교실은 점수를 매기고 경쟁하며 누군가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나가는 길은 과연 없는 걸까요? 이런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희망교육 프로젝트. 강원교육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중한 행정 업무에서 교사들을 해방시킨 교원 행정 업무 경감 정책. 이제 강원도의 선생님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관심을, 수업 연구와 자기 개발에 더 많은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본연의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수월해졌습니다. 그렇게 공문이나 이런 일에 쫓기지 않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일단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그런 게 좋고요. 확실히 아이들과 만나는 게 더 깊어집니다. 수업도 더 깊게 할 수 있고요. 행복한 선생님과 아이들의 아름다운 만남. 강원교육이 만들어갑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와 특기적성 개발활동, 인권과 자치활동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자기적성을 탐구하며 즐겁게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가 오고 싶다, 또 학교가 재밌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요새 선생님들이 저희를 잘 이해해 주시고 학교 가는 것도 예전에 비해 되게 기대되고 재밌고 그래요. 학교에 가고 싶다는 말은 학교가 아이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자율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강원도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단계적 확대는 진정한 의무교육 실현의 시작이었습니다. 체험학습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전락되는 효과, 네, 그런 효과가 있죠. 지원이 되니까 너무 좋다고, 그 부담이 훨씬 덜 되죠. 사는 곳과 경제 형편에 영향받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강원교육이 만들어갑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새로운 변화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강원교육이 한 발 더 앞서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변화한 학교에서 창의, 지성, 공감 능력을 배우고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교육. 우리가 꿈꾸던 희망의 교육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경쟁과 차별을 넘는 새로운 교육. 창의와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학교.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교실. 학력 격차와 경쟁 스트레스를 낮추고 협동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강원교육.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하나의 홀씨가 무수한 민들레로 피어나듯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변화를 상상해봅니다. 세상에 피어나는 수많은 꽃처럼 아이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밝고 건강하게 커가는 학교.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
그 희망의 교육을 강원도 교육청이 만들어 가겠습니다.